우리가 지금 배우는 구성학 판이 후천팔계예요. 그래서 후천팔계를 한번 볼게요. 뭐 여기 책에 다 있으니까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잘 이해만 잘 하시면 돼. 어차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주역 괴상은 아셔야 돼요. 예? 왜냐면 이 궁이 주역 괴의 이름이라니까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넘어가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13페이지에 보세요. 후천구궁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후천팔궤도도 있고 후천구궁도도 있고 방위도도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잘 보세요. 일로 왔어. 곤이 일로 왔어. 그지? 한쪽 옆으로 삐졌어. 그지? 그 다음에 장남이 여기 있고요. 소녀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중녀가 있고요. 여기에 중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이 있고 여기에 간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게 뭐야? 건이죠. 건은 아까 아버지라 그랬죠. 고는 엄마라 그랬죠. 여기는 장남이라 그랬어. 지는 장남이야. 이걸 쓰는 게 아닌데. 요 태는 소녀고요. 그럼 요게 뭐야? 요게 수고, 요게 감이고요. 요게 화고리예요. 자, 일단 왜 요것만 썼냐. 수와 화가 이렇게 있고 진과 태가 사정방에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하는 거야? 물과 불이 있고 이건 물과 불의 어떤 분자 같은 거고 실제 사용하는 거는 이게 불로 사용되고 이게 물로 사용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연못에 물이 아니야. 연못이. 불을 쓰기 위해서는 벼락이 쳐야죠. 우리 불이 어디서 나왔냐면 천둥 벼락에서 나왔어요. 우리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뭐냐. 어디서 왔냐. 천둥 벼락을 쳐서 벼락에서 딱 쳤는데 거기 불이 붙어서 아 이거 불을 우리가 쓰는구나 라고 해서 불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불을 지금 이렇게 만들지만 벼락 쳐서 불이 타지 않았으면 불을 만들 수가 없어. 이게 천둥 벼락이야. 여기 이 자리가. 그러니까 물불이 이 물과 불의 사용법이 인류를 발전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지? 그게 사정방에 있잖아. 그지? 그 여기는 하늘과 땅과 불이고 여기는 물불의 요소. 수화가 물불의 요소고 그것이 사용되는 번개, 연못. 요거 네 개가 우리를 이렇게 진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요게 진궤고 그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다. 잠깐만 요거 내가 다시 쓸게요. 우레구 우레 레자고 요게 진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연못 택자고 이게 연못이란 뜻입니다. 연못이란 뜻이야. 연못과 우레. 그리고 이제 요게 하늘, 부고 하늘. 하늘 천자. 요게 땅 지자. 요건 화고 그냥. 요거는 바람 풍자. 요건 손꿰고 요거는 맷산자, 윗산자고 요건 간꿰고 이래요. 요건 그냥 중궁이고 중궁일 뿐이야. 여긴 없어요.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자연을 여덟 개를 대비시켜 놨죠. 그럼 여기 가면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분다는 건 소통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되는 거지. 여기 가면 우르릉 꽝꽝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 볼게요. 자, 축, 인, 요, 진. 이제 앞으로는 이거 안 써요. 지지하고 이 괴명은 안 써요. 그냥 여기 안 써도 여기가 건괴고 술해가 있다라고 아셔야 돼. 그지? 그러면 이제 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지라는 지지의 의미를 알려면, 지지의 의미를 알려면 뭘 아셔야 되냐면, 월과 시의 의미를 아시면 돼요. 지지는 월과 시로서 표현이 돼요. 그지? 자, 월, 자, 시.
자월이잖아. 여기 자월이면 추워요, 안 추워요? 지금. 아, 조금 있다가지. 아직 조금 있어야지. 춥죠? 추우면 어떻게? 여기 갔어, 내가. 추운 겨울에 있으면 움츠러들까요? 빵빵 퍼질까? 움츠러든다. 아까 수는 이렇게 수그린다 그랬잖아. 움츠러들죠? 그러면 육체적인 활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정신적인 활동은? 그지? 그래서 정신적 활동을 하는 거야. 그지? 육체는 우그러지고 정신적 활동을 하는 거야. 정신적 활동이 뭐야? 학문. 연구. 그쵸? 이런 거잖아. 그지? 여기 가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지? 또, 자월인 그렇고, 자신은? 자죠. 잠자는 게 수면. 그지? 수면? 또는 휴면. 이렇게 되죠? 그냥 그대로잖아. 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내가 뭔 일을 벌려놨는데 여기 갔어. 그 벌려진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그 잘못, 여기 가서 그럼 일을 벌리면 돼, 안 돼? 내가 여기 갔어. 일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쉬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잠을 자는데 혼자 자요, 둘이 자요? 둘이 자지. 그럼 뭐가 있어, 여기서? 이게 있지. 이게 있죠. 이거 있으면 뭐가 생겨? 임신하고 자식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행동은 못하는 궁, 휴면 수면하는 궁, 그죠? 정신적인 공부하는 궁, 연구 기도하는 궁, 섹스하는 궁, 자식 낳는 궁, 이러면 되죠. 여기가 그게 감궁이야. 그지?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럼 되죠.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일리가 이제 자월 끝났으니까 추월로 가보자고. 추월은 무슨 의미죠? 추월은 제일 끝달. 그래서 이걸 섣달이라 그러죠. 자월은 동짓달. 그지? 그래서 여기가 더 추워요? 여기가 더 추워요? 여기가 더 춥죠? 대한 소환 있을 때. 근데 요 이는 시작하는 달이죠. 그러면 끝과 시작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끝과 시작이 뭘 뜻하는 거야? 뭐 하나가 끝나고 뭐 하나가 시작되고 뭐 하나를 끝내면 뭐 하나가 시작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래서 그칠 간자를 했죠. 그쳤단 말이야, 뭔가를. 그럼 그치면 그냥 끝이나? 뭐 해야지. 그러면 뭐야?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시작하는 걸 뭐라 그래? 전업. 돼요, 안 돼? 전직. 돼요, 안 돼? 그래서 전직, 전업 그런 거야.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다시 시작하는 거. 그걸 전직, 전업인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변화라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변화가 많은 궁이다 이거야. 여기가 가면. 그렇잖아. 뭐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작년이 끝나고 올해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가시고 내가 태어난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갈 때 그냥 가요? 남겨줬지. 그럼 남겨준 게 뭐를 주나 우리한테? 그게 뭐야? 나한테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유산? 그지? 상속. 이런 게 있겠죠? 유산 상속은 주로 뭘로 해요? 현금으로 해? 부동산으로 해? 부동산. 부동산은 건물이라고 치면 모양이 산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 여기가 그래서 부동산 궁이 돼. 부동산 궁도 되고 부동산을 주기도 하고 그 부동산을 준 거는 나한테 큰 돈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그래서 큰 돈이기도 해요. 또 행재라고도 할 수 있죠? 행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궁이야? 나쁜 궁이야? 좋은 궁 같죠? 그런데 요거만 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전직을 하거나 전업을 하려면 잘 되는데 전직 전업을 해요? 망하니까 하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잖아. 안 줘. 안 주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줘. 그지?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힘든 거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산을 우리가 올라가잖아. 산이라 그랬잖아. 산을 올라가려면은
인내와 끈기로 계속 고생을 하면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도 고생하는 궁이야. 예? 고생 끝에 낙은 있어. 왜? 올라갔으면, 못 올라가면 낙이 없지. 그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야. 그지? 그런 궁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간궁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묘월로 가죠. 자, 묘월은 이제 우리가 봐. 이제 요거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해자 축월을 우리가 겨울이라 그러죠. 인묘진을 봄. 그죠? 그럼 봄 중에 가장 대표가 묘죠. 춘분이 있는 때. 여름에 가장 대표는 오가 있는 때. 그지? 가을에 가장 대표는 유가 있는 때. 그죠? 겨울의 대표는 자가 있을 때. 그지? 자, 그러면 이 봄이라는 말이 뭘까? 본다는 봄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한글말이야. 우리 한글이야. 본다는 뜻이야, 그냥. 보인다야, 보인다. 그래서 봄이야. 뭐가 보여? 아니, 겨울에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운 게 나타나서 보여. 새싹이 보이고, 새로운 동물이 보이고, 전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봄이야. 그러면 전부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생명력이 왕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레도 치는 거야. 왜? 우레가 친다는 얘기, 뭐 천둥번개가 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뭐가 돼?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비우자가 있잖아. 이네 자를 잘 보시면요. 비우자가 밭전자에 붙었잖아요. 비가 밭에 온다는 뜻이야, 그냥.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밭 깔고, 뭐, 싹 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야. 희망차죠. 그죠? 여기 희망찬 거야. 그래서 장남이 나면 희망차 한 차. 아, 내 대를 이을 사람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희망차죠. 그리고 장남이 있는 데를, 우리 그 왕에서 장남이 있는 데를 어디라 그래? 그렇지. 그 동쪽의 궁전이야. 여기가 동쪽이라. 다 이유가 있죠? 동궁. 동쪽의 궁전에, 그러니까 우리 창경원이 있는데, 창덕궁이 있잖아, 거기. 그게 동궁이야. 여기서 보면 딱 동쪽이야. 경복궁에서 보면 딱 동쪽이지. 그지? 이쪽이니까. 그 서쪽에다 갖다 두면 그건 세자가 아니야. 그지? 희망이죠. 그럼 여기는 뭐야? 우레가 탁 나오잖아.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야. 갑자기. 여기서 또 태양도 여기서, 아침 해가 여기서 뜨죠. 묘시에 뜨잖아. 갑자기 어두웠다가 확 밝아지는 거잖아. 또 천둥번개가 치면 갑자기 우르릉 꽝 하더니, 아니지, 번쩍 하더니 우르릉 꽝 하는 거죠. 빛이 더 빨리 오니까. 그리고 저걸로 아는 거잖아. 빛이 오고 나서 우르릉 꽝이 한참 있다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 거리보다 훨씬 멀리서 친 거지. 그지? 번쩍했는데 바로 쳤다고 하면 가까이서 친 거잖아. 그지? 그렇잖아. 빛의 속도는 얼마?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소리의 속도는 1초에 347m. 그럼 얼마나 차이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아무튼 이제 그런 거야. 그리고 이거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기 가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겠나 안 하겠나? 해주지. 그럼 여기 가면 너 개업 여기 가서 해라? 그러면 되지. 그지? 어떤 애가 나 개업하고 싶은데 언제 해요? 그러면 여기 갔을 때 개업해라? 그러면 되죠. 뭐 간단해. 자, 여기서 더 가. 이제 진사월로 가. 그러면 자, 이제 여기 하나, 여기가 우리 봄나물 먹을 때야. 나물은 어떤 거야? 아직 싹이 약해서 야들야들한 거죠. 근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억세지잖아. 그지? 근데 억세지니까 여기는 많이 자란 거죠. 많이 자랐으니까, 자, 요때에 이게 참나무인지 무슨 뭐저 뭔지 잘 모르는데 많이 자라면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나는 참나무다. 나는 소나무다. 나는 단풍나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가면 그것이 정보의 공개. 그지? 나의 알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한다. 이 말이야. 교류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시집을 가는 거야. 장녀가. 시집 가는 것도 인간의 교류잖아. 그지? 그래서 이 교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물건은 거래라 그러고, 인간은 교제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지? 그래서 바람 났다 그러니까 그건 교제한다는 뜻이잖아.
이성이 교제하면 바람났다고 안 그래요? 다 바람나서 결혼했잖아. 여기 있는 분들도 예전에 그땐 좋았죠. 그지? 그땐 좋았지. 뭐 결혼하고 하기 직전까지가 좋았지. 결혼하고 났더니 하나도 안 좋아. 어떻게 단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안 좋을까? 응? 진짜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결혼하기 별로 안 좋더라고. 왜? 자유롭질 못해서. 그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래 교제니까 이걸 잘하면 자 장사라고 봐도 돼요 안 돼요? 무역으로 봐도 돼요 안 돼요? 또 멀리 멀리 가니까 여행으로 봐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같이 부가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 가면 좋은가 나쁜가? 좋죠. 제일 좋은 궁을 여기라고 봐요. 구성학에서는 인간관계가 많아지고 그지? 장사도 잘 되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 컸어. 다 컸으니까 여기 가면 뭘 해야 돼? 여기 가면 화니까 아름답잖아. 개화를 해야지. 꽃이 펴야지. 그죠? 그다음에 동물은 성충이 되죠. 성충이라는 게 뭐야? 굼벵이가 매미가 되는 걸 성충이라고 불러요? 성충이 이뻐요? 굼벵이가 이뻐요? 뭐 굼벵이가 어떻게 이뻐? 그죠? 굼벵이가 어떻게 이뻐? 성충이 이쁘죠. 매미라든가 잠자리라든가 그죠? 나비라든가 얼마나 이뻐. 굼벵이는 참 애벌레는 참 꼬물꼬물하고 징그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이게 해? 뭐 하려고 이게 돼? 성하려고. 후대를 낳으려고 성충이 되는 거야. 꽃이 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내 자식의 일생이야. 그지? 그래서 여자들이 여기가 가면 애를 낳을 때쯤이 가장 이쁘고 그러다가 애를 낳고 나면 팍상 늙어. 그지? 안 낳을 수도 없고. 그지? 안 낳고 그냥 살면 젊으면 조금 더 오래 가겠지. 그지? 근데 철딱선이 없어요. 철딱선이 없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하잖아. 그지?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해줘?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식은요, 받기만 하지 안 줍니다. 그죠? 여기 가만히 있어 보자. 한번 물어봅시다. 내 이 얼굴을 잘 못 봐서 여기 선생님은 연세가 56? 그러면 띠가? 아, 정미생. 예, 네, 정미생. 우리 여 선생님은? 을사생인데요. 을사생.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정미 을사. 우리 여기 선생님은? 신해? 51살. 51살. 그래도 같은 50대긴 50대네. 그, 예? 본인도 신해. 우리 여기 선생님은? 예? 같이 신해. 야, 그럼 뒤에 좀, 뒤에는 조금 낮고 여기 두 분이 조금 위네. 그죠? 나는 여기보다 12살 많은 을미생이에요. 예? 되게 많죠? 예? 나 안 늙어 보이죠? 근데 그렇게 먹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선생님보다 내가 나이 많아요. 저 뒤에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아니 그래야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지? 뭐 그럼 결혼을 시키 앞에 두 분은 결혼을 시켰을 수도 있고 자식을 뒤에 분들은 아직 결혼을 시키기엔 조금 시킬까 말까 그 정도 나이인 것 같아. 근데 결혼을 시켜 보면 아는데요, 애 키워봐야 소용 없어요, 예? 그지? 결혼을 하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진짜예요. 나도 우리 아들내미를 결혼시켰더니 이 자식이 1년에 딱 두 번, 응? 딱 두 번. 내 생일 때 한 번. 응? 어버이날 그 맞죠? 그때 한 번 딱 두 개야. 응? 이제 내 생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연락할 때가 됐어. 응? 그래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보면 좀 슬프다. 특히 아들은 있으나 마나다. 그러면 돼요. 네? 아들은 누구 거? 며느리 거. 자, 아무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쪽이 이게 아니고 이 새로운 열매 맺은 놈의 세상이야. 그럼 그들이 여기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성숙을 하죠. 씨가 커진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엄마는 어때? 이 엄마는 여기서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걔를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가면 일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아, 여기 이야기를 안 했네. 개와 성충만 했는데, 개와 성충이 되려면 이뻐져요, 안 이뻐져요? 화장한단 말이야, 화장. 아름답게, 아름답게 되는 거죠. 아름답게. 그지? 자, 우리가, 그럼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나요, 안 그리나요? 그림이 돼요, 그래서. 문서도 돼요. 글을 아름답게 쓴다? 그래야 팔릴 거 아니야, 소설이고. 전부 아름답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 문서가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보이죠. 여기 가면 태양이 정오의 태양이니까. 모든 게 다 보이니까 어때? 다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게 돼? 그렇지. 폭로 망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죠. 다 보이니까. 그러면 뭐래? 소송을 하는 거야. 소송. 시비를 가리는 게 되니까. 그런 뜻이 여기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좋지도 하지만 시끄럽고 소송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넘어오면 여긴 일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다 된 게 여기서 뭐가 돼? 수확하는 거죠. 다 익어서. 그지? 다 익어서 수확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 그냥 여기 좋은 거야.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요 6월, 요때 8월 달에 뭐가 있다? 우리 명절 중에? 추석은 잔치야. 잔치하는 거야. 그럼 돈이 들어왔는데 잔치를 하니까 돈이 나가 안 나가? 그치.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기쁘고 잔치해서 나가도 기쁘고 기쁜 가운데 돈이 쓱 들어오고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여기가 회식궁, 그지? 놀, 먹고 놀고 마시는 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를. 그지? 또 조금 더 가면 남자들은 젊은 여자랑, 그지? 돈 쓰면서 논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 전부가.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궁이기도 하고, 노는 궁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제일 재밌는 궁이에요, 여기가. 연애도 하고, 뭐 이렇잖아. 같이 이렇게, 같이 술 먹다가, 눈이 맞으면 뭐 해? 연애해야지. 그지? 요거는 아까 교제라 했잖아. 요거는 뭐냐 하면 결혼을 위해서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누군가의 중매로 소개로 둘이 만난 거야. 그거고 요거는 밥 먹고 술 먹다가 눈 맞은 거야.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응? 이게 오래 가지. 그지? 이거는 맞았다가 잘 안 맞으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궁, 요궁, 요 세 개 궁이 무슨 궁이야? 인간관계 궁이죠? 섹스하는 궁이잖아, 요건. 그지? 요거는 연애하는 궁. 요거는 교제하는 궁. 여기 가면 그런 일을 할까, 안 할까? 그지? 약간 사주가, 끼가 있는 사주가 여기나 여기 가면 뭔 짓을 할까? 불륜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지? 여기는 조금 불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여기하고 여기는 불륜하고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여기 수학을 했어. 근데 자, 여기서 수학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와서 보면 한 반으로 나눠 놓을게요. 요거는 요게 이제 가을이잖아. 아까 이제 여름이란 말을 또 안 했는데 여름은 이렇게 보는 거야. 열음 또 여름. 이게 두 가지 뜻이에요. 근데 두 가지 똑같은 글자를 두 개를 쓴다. 이건 몸을 연다는 뜻이고요. 맞죠? 과일이 열린다는 뜻이지. 그럼 뭐가 달라? 몸을 열어야 과일이 열릴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꽃이 폈다는 건 뭐야? 몸을 열었다는 얘기야. 아까 그림 그렸죠? 몸을 열은 거야. 꽃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열은 거잖아. 열으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사주에 오화가 많다. 오화가 많다 그럼 잘 벗어요. 잘 벗어야 열리잖아. 진짜 잘 벗어요. 오화 있으면. 그리고 이건 여름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가을은 갈무리 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두어서 갈무리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실제 6월에 수확하지 않고 6월엔 다 곡식이 여물고 뭐 하는데 실제로 거두는 건 여기서 거두어. 그러고 요 해월에는 그걸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 거둘 때, 요 수월에 거둘 때 힘이 가장 들을까 안 들을까? 그죠? 여기서 여기가 활동궁이 되는 거야. 큰 활동이 필요한 거지. 그죠? 큰 활동. 그 다음에 저장된 거는 저장을 시킬 때 우리가 고급을 저장하나 저급을 저장하나. 그래서 고급. 고급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는 건 관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있어. 그리고 이 저장된 거는 한꺼번에 콱 저장을 했으니까 돈이 큰 돈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큰 돈이 되고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동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궁이 상당히 활동궁이고 큰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궁이고 이런 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온 거예요. 지금 쭉 한 바퀴. 이제 뭐 요것만 뜻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년이 갔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지? 뭐 뜻을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궁은 한번 볼게요. 중궁에는 누가 사냐 하면 요건 중앙이에요. 중앙이니까 중앙에는 왕이 살거나 어떤 성의 주인이 살죠. 왕이나 성주는 이놈들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절대 권력이야. 그러니까 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생사를 마음대로 해요. 그죠? 지멋대로 죽이고 살려. 근데 죽이는 놈이 많아요? 살리는 놈이 많아요? 그치? 그래서 죽음이야. 그래서 죽음궁이에요, 여기가. 죽음의 궁이야. 저승이기도 하고요. 근데 생사를 죽였잖아? 근데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잘못 죽였어. 그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실수 미스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좋은 궁이에요, 나쁜 궁이야? 나쁜 궁이죠. 뭘 죽이고 실수하고 미스하는 궁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때 뭘 하면 미스 실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야 그냥.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홉 개 궁이에요. 이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제 너무 딱딱한 거 같은가? 안 딱딱하죠? 예. 네. 제가 별로 안 딱딱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럴까요? 내가 말에 이게 말에 끼가 있어. 응? 아니 진짜로. 응? 이제 그렇다 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요걸 놔두고요. 요건 잠깐 지우고 요쪽에다가 똑같이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별을 집어넣을게요. 별 아까도 했지만 요번엔 이제 별이 어디쯤 있냐면 15페이지 가면 여기 보면 뭐 자백법 구성하게 포구 꾸렸는데 자백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 자백법을 이제 여기다 하나 쓰면 이해가 돼요. 자백법을 쓰면 이해가 돼. 요 궁은 아까 그 위치랑 똑같다 그랬죠. 여긴 건궁이고 자 건궁 감궁.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시던 분들이 여기를 600궁 뭐 이렇게 불러. 그냥 600이 여기 있었다고. 그러지 말고 건궁 감궁 이렇게 가세요. 그래야 이 괴의 뜻을 좀 알고 가야 편하거든요. 간궁, 진궁, 그렇죠. 예, 손궁, 리궁, 본궁, 태궁, 중궁, 그죠? 중궁에는 괴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요거를 우리가 일, 백, 수성, 이렇게 붙여요. 요게 원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긴 걸로 보면 이렇게 일백수성이야. 요 일은 순서고, 백은 색깔이고, 수는 오행이고, 요건 별의 이름이야. 그죠? 그럼 요렇게 다 외워야 돼. 그지? 여기는 육백, 요거 수성. 성은 뺄게요. 육백수성이야. 건궁은. 요건 팔백, 토성. 잘못 썼지. 미안합니다. 600금성입니다.
예? 금, 그죠? 금성이고, 요건 800토성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3, 벽, 목성이고요. 4, 록, 목성이고, 9, 자, 화성. 2, 흑, 토성. 그치? 예. 7, 적, 금성. 이렇게 쓰고, 여긴 5, 황, 토성. 이렇게 써요. 자, 이제 각각의 뜻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보면 여긴 수였죠. 이건 화였고, 여긴 목이었고, 여긴 금이었죠. 그러면 이게 뭐 삼벽이 목성이라는 건 지극히 맞잖아. 근데 나무는 어떻게 자라요? 위로 자라죠. 이렇게 자라죠. 그러니까 같이 사록도 목성이야. 응?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야. 금성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오니까 얘도 금성이야. 그 다음에 요거 세 개가 토성이에요. 근데 왜 이게 토성이냐? 우리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뭐가? 자전축이.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똑바로 돌아가는 게 삐딱하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삐딱하게 돌아가면서 공전까지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적도대만 뱅글뱅글 돌아가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적도에는 아무도 못 살아. 다 타 죽었어. 그지? 양쪽 극지방은 지금보다 더 추워. 그럼 거의 못 살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 학문의 정역이라는 학문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저쪽에. 올바르게 뭐 바뀐다 이런 뜻인데. 그 양반들은 지구가 지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해. 23.5도가 아니라 똑바로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해. 똑바로 서면 아까 그랬잖아요. 지구가 멸망을 해요. 진짜로. 똑바로 서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 그 뭐 북해기선 이런 영화 보셨어요? 책 같은 거 있잖아. 북해기선, 남해기선. 그게 뭐냐 하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어떤 때는 북쪽으로 15도 위로 돌고 어떤 때는 남쪽으로 15도 그 위로 돌아. 그래서 북반구는 북쪽으로 15도 위로 돌 때 북반구가 못 가. 여름이야. 그지? 남쪽으로 15도 돌, 거기 돌으면 겨울이야. 그래서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계절이 없어. 그 사계절이 있어야 우리가 살죠. 그리고 또 사계절이 있어야 아름답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묘한 나라가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요. 똑바로 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똑바로 서 있는 나라야. 그지? 그래서 사계절이 상당히 뚜렷해요. 위치도, 봐, 주위치도 우리가 정확하게 가운데가 38도선이잖아. 38도잖아. 그러면 북이 38도야?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북이 38도죠. 이쪽으로 가는 건 동경, 뭐 서경 이렇게 따지고 위도는 북이 38도도 있고 남이 38도도 있죠. 그러면 북이 이거는 몇 도까지냐면 90도까지 있어요. 이쪽 이 옆으로는 160도까지 있어. 아, 180도까지 있고 경도는 180도까지 있고 위도는 90도까지밖에 없어. 근데 자 38도면 중간쯤이죠. 중간보다 약간 낮지. 근데 10도 정도는 북이 80도 이상은 뭐가 살아 안 살아? 북극점이잖아, 북극점. 그러니까 요 80에서 딱 반을 나누면 38이잖아, 40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이 정확하게 사계절이 있는 때로 딱 있는 거야. 딱 반에 있어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상당히 좋은 나라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한번 또 야담이 아니라서. 양구에 뻔찌볼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나? 네. 알죠? 어떻게 알아? 응? 갔다 왔어요? 아, 이게 원래 그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양구에 갔다 온 애들이 군대를 양구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몸이 좀 건강해져서 와요. 왜? 거기 가면 뻔찌볼이라는 그게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큰 이 주먹 뻔찌를 한 방 맞은 것 같다는 뜻이야. 푹 들어갔다고 이게. 근데 실제로 그건 뭐냐면요. 옛날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자리야, 거기가. 응? 뭐, 아주 상당히 오래 전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큰 운석이 떨어져 푹 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운석이 떨어졌으면 운석이 가지고 있는 그 처음에는 운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운석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많, 더덕이 많고요. 뱀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군대 생활 애들은 뱀도 잘 잡아먹고 더덕도 멍청 캐먹고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서 나온다니까. 그 뻔치볼이 그런 거예요. 근데 뻔치볼이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요게 37.5도고요. 요거 왔다리 갔다리도 137.5도예요. 왔다리 갔다리도. 응? 아니 127.5도. 지성 잘못. 127.5도. 자, 우리나라가 127.5도에 있어야 돼요. 동경이 135도잖아. 요거 동경에서 135도에서 딱 빼면 15 빼면 요거야. 요게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요거를 여기서 여기다 90을 아니 여기서 90을 빼면 요것도 뭐 더하면 127.5도죠. 여기도. 그래서 요게 딱 중앙점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런 점에 운석이 떨어지는 것도 희한하죠. 그래서 아마 양구가 앞으로 좀 이렇게 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토가 하나, 둘, 세 개예요. 화하고 수는 하나씩이고요. 목 두 개, 금 두 개예요. 그죠? 요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마치 지구가 토가 많으니까 토가 많아야지. 똑같이.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건 지우고 시간 요 남는 시간 동안 우리 이제 각자 뭘로 태어났는지를 봐야죠. 각자 사람들이 여기 구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별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서부터. 1900 몇 년? 천, 서기로 하자고. 67년. 응? 67년. 자,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눈을 나눠요. 그리고 1, 9를 합해서 10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10으로 내려. 그냥 10으로 내려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해. 6, 7을 더하면 얼마예요? 13. 13이죠. 10이 넘어가는 숫자는 다시 1 더하기 3으로 해요. 하면 얼마야? 그럼 여기서 뇌를 빼요. 6이죠. 본인은 600금성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본인은 600금성의 성과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600금성은 여기 있었죠. 은근히 약간 권위적이에요. 그죠? 아니 약간 그랬잖아. 요 권괴가 권위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 고급이고. 응? 그런 기질을 갖고 계셨단 얘기고요. 여기 선생님은 1965죠. 그러면 또 똑같이 10으로 내려오고요. 65 더하면 얼마야? 11. 요거는 2죠. 10에서 2 빼니까 8. 이분은 800토성으로 태어나신 분이야. 여기에 태어났죠. 여기 간궁에. 삶의 변화가 좀 있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있었다. 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여기는 1971년. 10에서 8이죠. 빼면 2죠. 이흑 토성이죠.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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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많이 하고 사신다. 이런 얘기죠. 가정에 일이 많죠. 이 엄마 자리잖아. 엄마처럼 산다. 두 분 다 똑같죠. 똑같이 신의 생이면. 그죠? 이흑 토성이야.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양력으로 2월 4일 이전에 태어나신, 옛날엔 2월 5일이야. 그분들은 한 살을 더 먹은 거야. 그지? 그 전년으로 봐야 되니까. 양력으로 2월 4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전년에 태어난 거야. 한 살 더 먹는 걸로 보면 돼. 근데 그거 지나서 태어났으면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1955년생이에요. 하면 10에서 11 빼면 10이지, 10. 10은 또 1이죠. 1 더하기 니까 빼면 9죠. 저는 여기로 태어났죠. 구자화성. 그래서 저는 뭐랄까. 뭐 공부 같은 거 좋아하죠. 그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명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예? 예? 문서 뭐, 예? 뭐 아름답게 화장하고 뭐, 공부하고 그러는 쪽이죠. 이게. 뭔가를 밝혀내고 뭐 이러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본명성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거처럼
이제 뭐 여기 명리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공망도 여기서는 하나의 특성이에요. 공망도. 그리고 뭐 이제 월명성도 특징이고 나중에 배우는 경사도 특징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착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뭐 육친 같은 것도 하고 하셨겠지만 육친의 성격이 있어요. 육친의 성격. 재가 많다. 혹시 내가 재가 많다 하시는 분. 위아래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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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좀 잘 써요? 예? 네? 잘 써요. 잘 써요. 재가 많으면, 특히 편재가 많으면 돈을 잘 써요. 잘 울고 웃고요. 예? 네? 저게 많아. 동정심도 많고 그래요. 재가.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있고. 자,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직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요건 놔두고요. 요거 잠깐. 요걸 딱 놔두고. 요거만 딱 지우고. 올해 판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자, 올해는 몇 년이에요? 2021년이죠. 똑같이 계산해 봅시다. 그죠? 이걸로 계산이 나오니까. 근데 2000년이 되면 요게 9로 내려온다는 거야. 응?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2100년이 되면 8이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응, 100년씩 요 앞에 게 바뀌어. 이제 원래 따르게 계산하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제일 편해. 빠르기가. 원래는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숫자를 11에서 빼면 그냥 2000년이고 2100년이고 상관없이 나와. 근데 여기다 요거 빼죠. 얼마야? 6.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그려놓고 6이 어디로 간다? 중앙. 그렇지. 중앙으로 간다. 얘가. 6이고 올해가 무슨 년? 신축년. 그래서 신축을 같이 써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쓰는 거야. 그리고 아까 요게 순서야? 5 다음에 6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6 다음에 7이 여기 와야 되죠? 8, 9, 1, 2, 3, 4, 5.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순서를 아신다? 아니, 아, 모르신다? 모르면 하셔야 돼. 아니,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요걸 딱 보세요. 요게 기본도인데요. 요게 기본도야. 기본도인데 기본도에는 특성이 하나 있어. 요거를 15마방진이라고도 해요. 15마방진. 무슨 말이냐면 15가 되는 마법 같은 방향의 진. 이런 뜻이야. 마법같이 15가 나와. 어떻게 볼까? 4, 9, 1을 더해보세요. 얼마? 15. 3, 5, 7 더하면 15. 그죠? 8, 1, 6 더해도 15. 더해볼까? 276. 15. 15. 또 있어. 이렇게 더해도 15. 그죠? 요렇게 더해도 15. 그지? 위, 아래, 대각선 다 더해도 15가 되는 마법 같은 방향의 진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마방수라고 불러, 이걸. 그러니까, 요게 순서야. 여기가 1이 들어가면 여기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돼요. 그러니까 자 봐. 5, 6, 7, 8, 9, 1, 2, 3, 4. 이게 순서야. 응? 어렵나? 네.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하지. 그죠?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한 거지. 아, 우리 처음에 1, 2, 3, 4, 5, 6, 7, 8, 90을 처음에 한 번 딱 하고 가려면 해요? 못해요? 못하죠? 똑같아. 자, 이걸 그러면 여기 바꿔놓을게요. 자. 여기다 1을 넣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요 방향대로 가니까 여기 2가 들어가면 2, 3, 4, 5, 6, 7, 8, 9, 1.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 3이 가면 3, 4, 5, 6, 7, 8, 9, 1, 2 이렇게 가는 거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건 본인들이 직접 해서 터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딱 손을 딱 피시고, 왼손을 딱 피시고요. 얘를 하고 얘는 버리는 거야. 두 개 버려. 그럼 요거 세 개만 남지. 그러면 요 세 개를 요렇게 놓으면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칸이 똑같잖아. 여기가 건궁, 응? 여기가 중궁, 건궁, 태궁, 간궁, 리궁, 감궁, 곤궁, 진궁, 손궁 이렇게 생각하고 요걸로 짚으면서 1, 2, 3, 4, 5, 6, 7, 8, 아니 7, 8, 9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여기다가 써. 뭘로 써? 볼펜으로 쓰면 지워져 안 지워져? 윤석열 씨처럼 왕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응? 여기다 1이라고 써요. 네임펜 같은 거 있어. 1, 2, 3, 4, 5, 6, 7, 8, 9라고 쓰시라고. 그리고 그걸 자꾸 이렇게 해서 외워. 그지? 한 집에 가셔서 한 10번만 해봐. 어떻게 해? 자, 처음엔 1, 2, 3, 4, 5, 6, 7, 8, 9라고 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 10번 해봐. 10번만. 돼요, 안 돼? 되겠지? 그러니까, 아니, 요렇게, 요걸 쓰라고, 요걸 쓰라고, 요거를. 그래, 가서 집에 가서 요거만이라도 해갖고 다음에 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서 1, 2, 3, 4, 5, 6, 7, 8, 9가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다 2를 넣고 2, 3, 4, 5, 6, 7, 8, 9, 1 이렇게 써 또. 그리고 또 한 번 해. 그래서 9까지 쓰고 하면 되죠? 그럼 한 번 거기까지만 하면 안 잊어먹어요. 예? 거기까지 해오기야. 안 해오면 뭐 어떻게 해라? 결석. 결석? 아니 결석은 뭐하고. 아니 이게 학교 같으면 의무교육 같으면 뭐 손바닥에 맴매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오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자꾸 해보셔 이게. 그리고 이 손은 자꾸 쓸수록 좋아요. 왜? 이 손은 공부하는 손이고요. 이 손은 그래서 이 손은 다치면 안 돼. 공부를 못해. 이 손은 밥 먹고 밑 닦는 손이에요. 이 손은 다쳐도 돼. 밑 뭘로 닦아? 왼손잡이는 이걸로 먹겠지. 그지? 왜? 양손으로 다 드세요? 네? 이 손으로 하는 거야,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이렇게 놓고. 나중에 괴 할 때도 제가 이 손으로 해요. 괴. 우리 팔괴 할 때도 괴로 하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를 하게 되면 상식이 늘어요, 상식. 역학에 대한 상식도 늘고 여러 가지 상식이 늘으니까 이제 아예 쓰시래. 그럼 아 써야 돼. 진짜 저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게 하시고요. 이제 올해를 제가 여기다 넣었죠. 자, 보세요. 이제 아직 안 했지만 자, 여기에는 우리 이쪽에는 나쁜 살, 흉살이 딱 세 개 있어요. 세 개. 여기에 보세요. 여기 안검살이라는 살이 하나 있고요. 팥살이 있고 오황이 그냥 살이야. 그지? 그래서 오황살, 안검살, 팥살 세 개가 있어요. 이제 지금 오늘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오암파가 살이야.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아까 쭉 했더니 6. 그죠? 여기가 8. 그지? 여기가 2. 그죠? 2, 2, 2. 자, 보자. 올해 이익들은 세 분은 그렇게 크게 썩 좋지 않았어. 예? 왜 그럴까? 이는 어디 왔어요? 감궁에 왔잖아. 아까 감궁은 현실적으로 좋다 그랬나 나쁘다 그랬나. 공부하는 거 말고는 별로 좋은 게 없죠. 응? 남편님하고 자는 거 말고 공부하는 거 말고는 좋은 게 없어. 그지? 또 그것도 있고. 요게 원래 이흙의 자리죠. 여기 원래 이가 여기 있었잖아. 요게 내 자리야. 즉 요거는 내 정신이고 이는 요 곤궁은 내 자리야. 육체적인 자리야. 그래서 여기 팥살이 먹었잖아. 팥살은 깨진다는 뜻이야.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육은 지금 올해 좋은 상태가 아니야. 내년엔 어떨까? 내년에도 이육은 안 좋아. 그래서 이육은 내년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로. 안 좋을 땐 뭘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응. 진짜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3이 안 좋은데 왜 2가 안 좋다냐면 2는 감궁에 왔으니까 안 좋고 내 이흙의 자리에 곤궁에 팥살이 먹어서 안 좋고 만약 올해 새로운 일을 벌렸다? 그러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올해 3이
내가 여기 이 공부하던 사람 3위 하나가 병에 걸려서 지금 골골해요. 깨져서. 그지? 7도 깨졌죠. 이 암검살이란 말은 뭐냐면, 암, 검살이고요. 어두운 곳에서, 어두람자죠. 칼검이야. 어두운 곳에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근데 죽으면 또 다행인데 목을 안 치고 팔을 쳤어. 그러면 다쳤으니까 치료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피해를 입는 살이에요.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살이고요. 팥살은 그냥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축이죠. 올해가 축이잖아. 올해가 축이면 축은 센 거야. 축이 있는 데는 여기예요, 아니에요? 여기죠. 여기 축인이 있잖아. 얘가 반대편에 있는 놈을 갖다 박살을 내는 거야. 깨트리는 거야, 쉽게 해서. 그래서 곤궁이 깨진 거야. 그지? 축미충으로, 여기 미잖아. 축미충으로 여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야. 뭔가 일이 자꾸 깨지는 거야. 충돌, 깨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오가 있는 곳은, 오가, 아까 그랬잖아. 실수 미스라 그랬지. 왕이 잘못 죽여가지고, 실수 미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세 사람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2는 그렇고, 여긴 6이잖아. 6도 별로 안 좋은데, 6이 최고 안 좋은데. 아니, 중궁에 가셨잖아. 중궁에 갔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죽음, 저승, 뭐 하면 실수한다. 그리고 내 자리는 요게 내 자리인데, 7암이 왔으니까 7이 돈이잖아. 뭐 하면 돈 깨져요? 올해? 뭘 하면? 안 하면 괜찮고. 그지? 그래서 별로 재미없죠, 6은 올해. 재미없어요, 진짜. 그 다음에 여기는 8. 8은 여기 왔잖아요. 태궁에 왔으니까 여긴 좀 즐겁게 사셨을 텐데. 다른 때보다. 그지? 아들 장가, 돈은 나갔겠지. 돈궁에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즐겁잖아. 아들 장가 보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잔치하고. 이거 아까 잔치한다 그랬잖아, 이게. 그리고 내 자리엔 9가 있잖아. 누군가 하나 떠나보내는 거 아닌가? 9가 아까 떠남이 있다 그랬죠? 그 누구 하나 떠내보내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 연운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이제 딱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뜻을 조금 더 하면 아, 이 사람이 올해 어떻겠구나라고 딱 아는 거죠. 그럼 뭐 매일 그러니까 올해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뭐가 되냐를 찾는 거예요. 올해 큰 이슈가 여기는 즐거움이 이슈고 팔은 그지? 잔치가 이슈잖아. 그지? 여기는 뭔가 새로운 거, 여기는 고난이잖아, 여기가. 이윽들은 올해가 고난이잖아. 고난이니까 공부하시면 괜찮은 거고, 늦게라도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이제 잘하신 거죠. 근데 새로운 걸 벌리면 깨진다는 거고, 육은 중궁에 바뀌었으니까 중궁에 가면 사방이 막힌 거예요. 그 답답해. 답답한데 자신은 지가 왕이거든. 중궁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왕인데 내가 왜 답답하다고 뭘 못해? 해! 하면 빡 실수야. 그지?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나중에 이걸 하시다 보면 안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전방을 피잖아.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럼 안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안 좋다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만 해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슬프지. 그러니까 내년도 봐주고, 내년도 안 좋으면 후년까지 봐주면서 하는 거지. 내년까지 좀잘 견디시다가 후년에 가서 말하면 잘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뭔가 좀 믿고 싶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자, 이제 봐. 아, 팔이 왔어요. 팔이 재작년에 여기 들어와 있겠지. 팔이 작년엔 여기 있었고, 재작년엔 여기 있었어. 그러면 팔이든 누구든 중국에 들어가면 안 좋아.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거기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팔이 왔어. 올해는 즐거웠는데 재작년엔 참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재작년은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되잖아. 아, 그럼 올해 내 말을 믿어야 믿어요? 믿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안 좋을 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 좋을 때를. 어떤 한 여자분이 나한테 구상학을 배우러 왔는데 날 시험해 보는 거야? 응?
몇 년도에 내가 뭘 어떤 일이 있었냐를 맞춰보라는 거야. 몇 년 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태궁에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나쁜 걸 얘기해야지. 어디 수술했어요? 여기 칼궁이라 이게 칠적 금성이 칠적 금성이잖아. 칠, 적, 빨간 칼이잖아. 그럼 피부 든 칼이니까 수술이에요? 어디 수술했어요?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수술했어요. 그러더니 두 말 안 하고 배우겠다 그러더라고. 그치?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가서 이렇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예? 응? 자 이제 요 정도 했고요. 자 이제 요거 좀 잠깐 이제 자 다 끝났습니다. 예. 예. 수고하시고요. 예.